내가 꿈을 꾼 걸까? 어쩌면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? 아, 아니야. 은재나 아니야. 분명히 은재는 아닌데. 그럼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? 어서 와. 별일 없었어? 네, 아무 일 없었어요. 걱정하셨어요? 방금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소유가 단연 최고였다던데? 춤섬씨 훌륭하다고 칭찬이 자자해. 많이 떨렸는데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었어요. 정 사장도 봤어요? 네, 얼굴만 잠깐 봤어요.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런지 못 알아보던데요. 그래, 이제부터 조금씩 부딪혀보는 거야. 겁내지 말고. 피곤하겠다. 들어가서 쉬어. 네. 데워왔는데 마실래요? 긴장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. 네, 고마워요. 저 물어볼 게 있는데 다시 전 남편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예요? 살아있는 걸 알려서 겁을 주려는 게 목적이라면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소희 씨가 또 위험해질 것 같아요. 구은재로 만나면 위험할지 모르지만 민소희로 만나면 위험할 일 없어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소희 씨가 상처받고 다칠까 봐 겁이 나요.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안 해요.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을 때까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. 우유 잘 마실게요. 오늘 파티 어땠어요? 괜찮은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? 괜찮은 놈들이 어디 있어. 하나같이 돈 많은 양아치들이지 뭐. 그래도 큰 사업하려면 친하게 지내줘서 나쁠 거 없어요. 응? 근데 이 셔츠는 뭐예요? 아까 입고 나갔던 거 아니잖아요. 아, 이거? 그 서빙하는 놈이 실수해가지고 와인을 다 뒤집어 썼잖아. 그래서 친구 놈한테 빌렸어. 정말이에요? 아, 그럼 정말이지.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거 봤어. 좋아요. 당신 믿어요. 목욕물 받아놓을게요. 옷 갈아입고 얼른 씻어요. 어, 그래 그래. 고마워. 어. 내가 귀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지? 안 먹는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? 안 먹어, 안 먹는다니까. 하늘아, 아 도대체 며칠째 밥을 안 먹는 거야? 아 오빠 이게 속상해서 죽어도 좋아? 먹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그래요? 맞기 싫은 매는 마저도 억지로 밥은 못 먹는대잖아요. 그걸 말이라고 해? 지금 애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얼굴 꼴이 말이 아닌데 태평양에 그런 말이 나와?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의지할 상대가 없어지니까 외로워서 생긴 병이래요. 허구한데 은재하고 붙어다니면서 죽고 못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휑한 거죠 뭐. 그 나이에 자식이 있나 남편이 있나 안 외로우면 이상하죠. 하늘아, 오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응? 너 이러다 말라 죽을까봐 겁나. 오빠, 나 은재 오빠 보고 싶어. 은재 오빠 좀 만나게 해주라. 나 은재 오빠 만나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게. 그리고 오빠 말도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전화해주라. 하늘아, 오빠가 다른 장난감이면 뭐든 다 해줄게. 아, 이 집보다 더 비싼 장난감도 해줄 수 있어.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.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. 나 장난감 필요 없어. 은재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. 오빠는 날 위해 뭐든지 해준다면서 왜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데. 야 강지야, 너 사돈한테 벽돌 팔 때 무조건 더 불러서 팔어.
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비싸다고 설마 물리겠냐? 맞아요.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. 고정거래처 생기면 자리도 빨리 잡을 거고요. 아니 민 사장님 돈으로 사업하면서 원수라고 장사 안 해요? 은재한테 미안해서 그렇지. 우리 은재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난 시댁에 우리 먹고 살자고 벽돌 파는 게 염치 없어서. 은재도 이해하겠지.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. 그런데 요새 꿈에 자주 은재가 보여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애가 어디엔가 살아있을 것만 같아요. 유서까지 봤는데 헛된 꿈이겠죠. 혜리야, 너도 춤출 줄 아니? 뜬금없이 무슨 춤이야? 아니 그냥 갑자기 너는 어떤 춤을 출까 궁금해서. 오늘 파티에서 보니까 무희들이 나와서 탱고를 추는데 야 엄청 멋있더라고. 내가 춤 배울 시간이 어딨어요. 춤 같은 건 관심도 없고요. 근데 경희 씨 우리 요즘 너무 뜸한 거 아니에요? 인호한테 언제 동생 만들어줄 거예요? 오늘은 그냥 자자. 파티까지 갔다 와서 피곤하다. 건우야, 엄마가 뷰티샵을 확장할 계획인데 네 생각은 어때? 또요? 전에 건축 사업도 알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쪽은 다른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니까 내가 신경 쓸 건 없고 이번에는 뷰티샵 규모를 좀 넓혀볼까 해. 벨라 뷰티샵에서 경영난으로 지분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어. 그래서 내가 벨라를 인수할까 하는데 소유도 있으니까 소유한테 경영을 맡기면 어떨까? 뭐라고? 우리 샵이 민 뷰티샵으로 넘어간다고? 누가 그래?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? 사장님께서 분당하고 대치 쪽 샵에 집중하시고 여길 정리하실 모양이에요. 사장님, 저 미실이에요. 우리 샵이 민 뷰티로 넘어간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?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?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? 나 데려올 때 한 계약 다 잊었어요? 지금 나더러 민 사장님 밑에서 일하란 말이에요? 어쨌든 절대 안 돼요. 그 계약 잠깐만 미뤄요. 이 샵 내가 인수할 테니까. 민 사장한테는 절대 못 넘겨요. 교빈 씨, 나예요. 지금 당장 우리 샵으로 좀 와줘요. 급하게 의논할 게 있어요. 얼른요.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난리냐? 응? 알았어, 갈게. 아, 글쎄 알았다니까. 네, 여보세요? 네, 제가 정교빈인데요. 민소희? 민소희가 누군데요? 저 어제 만났던 민소희 씨요? 죄송한데 잠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오늘 꼭 사야 될 물건이 있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놔두고 왔지 뭐예요? 마침 교빈 씨가 좀 영함이 있어서 전화드리는 거예요. 바쁘시면 할 수 없고요. 아니요. 지금 하나도 안 바빠요.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당연히 도와드려야죠. 어제 신세 진 게 얼만데. 그럼 저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여기에 강남역 부근이에요. 별 기대 안 하고 전화드렸는데. 그럼 이따 봐요. 그럼 어떻게 해? 현장에 사고가 났다는데 일단 현장에 가보고 시간 되면 내가 들를게. 에이, 미안하다고 하지 않냐? 어? 그래, 이번 한 번만 좀 봐줘라. 그래. 내가 이만 끊을게. 뭐냐? 네가 우리 회사는 웬일이냐? 뭐 이 건물이 몽땅 네 회사냐?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네 볼일이나 봐라. 죄송한 게 아침부터 저놈 왜 만난 거냐? 꼴의 양복은 산티가 그냥.
주문하신 벽돌 물량이랑 단가입니다.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. 글쎄 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싼데. 아 뭐 다른 업체가 대형이니까 우리들보다 당연히 싸겠죠. 아 뭐 안 사셔도 저희도 괜찮습니다. 아니에요. 한번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죠. 아니 근데 내가 예전에 준 돈은 모에다 쓰고 이렇게 팍팍하게 사세요. 그만한 돈이면은 웬만한 가게 하나 차리고도 남았을 텐데. 돈이라뇨? 우리 그 집에서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. 돈은커녕 알량한 전세금까지 빼가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? 우리 온 식구 길바다로 나앉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이렇게라도 목숨 붙이고 사니까 유감이시죠? 정말 내가 준 돈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? 그럼 뭐야? 이놈의 옆에 내가 그 돈을?